야, 유튜브 영상 안 찍어도 되지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늘 민지한테 전화해봐. 민지한테 전화해. 왜냐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쉬는 이유가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한 건데, 유튜브 영상 안 찍어도 되냐고 물어봐. 이거 유튜브 이거 1분으로 써라 해. 여보세요? 야, 민지야. 안 찍어도 되지? 아니, 너좀 얘기 좀 해. 아, 이거 아니, 민지야. 아, 잠시만. 아니, 민지야, 뭘 이게 보너스야? 아니, 너 이거 네가 와서 해볼래? 맷돌로 갈아 볼래 한번?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맷돌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아니, 그, 저기, 그 뭐냐, 유튜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김에 일주일에 몇 개쯤 스포하지, 오면 우리가 최소 몇 스킬. 개는 찍겠다 이렇게 한번 말해야 하는 것 뭐라고? 아니, 뭐라고? 아니, 공개적으로 하면 또안 올라오면 또 뭐라 하시잖아. 그러지는 않아, 민지야. 야, 시청자들이 두개 찍는다 했는데 세개 찍으면 그걸 칭찬해 준다고? 너 지금 나랑 몇년 지냈냐? 어?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라 이 말이야? 아니다. 아니, 나 15일 정지 때 야무지게 찍었잖아. 와, 아니, 너 민지야, 너왜 이렇게 갑자기 말을 잘해졌냐? 어? 민지도 해고각이냐, 키읔. 아니, 인정, 인정이 민지님 아니라. 보너스 방송하고 드려야겠어요. 유튜브도 찍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 민지야,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아니, 그건 아니라 네가 계속 언제 줄 거냐고 재촉을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러면 재촉했을 때 내가 아니 안줄 거야 하면 너가 또치 이러잖아. 치 점점점 이러잖아. 아니, 너가 그런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언니가 야무진주하는데 넌 존나 게을러. 그냥 약속해. 그리고 240시간 한다 하고 480시간 하면 우리가 칭찬하잖아. 민지 말이 맞지? 넌 약속도 겨우 지키니까 욕먹지. 정지기간 때 하루에 하나씩 찍었잖아. 뭐, 아니, 정지기간 때 하루에 하나씩 찍었잖아. 당당하게 얘기했잖아. 하루에 하나씩 올라왔잖아. 야!
아니, 민지야. 저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것도 편집 시도해보고 싶은데 민지야, 시도해보기가 좀 그게 어려워요, 아니지. 그리고. 민지야, 너랑 나랑의 이 연출자, 야! 야! 일로 와, 임마, 너! 민지야, 기다려, 너.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너 일로 와! 너이 새끼야! 일로 와, 빨리! 이 빨리 치워, 이거, 빨리, 이거 옆으로. 아,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야! 이거 치워봐. 이거 치워봐. 아니, 편집이 그렇게 아니, 뚝딱 나와, 이거 그렇게 치워라.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양상이. 아니, 이거 치워봐. 이거 이쪽으로 치워봐. 아, 이거 놔둬. 나더라고. 아니, 이 야! 새끼 봐라, 넌, 민지에게도 넌 갑질한 내 마음을 알 거냐? 거 아니야. 넌내 편이야, 민지 편이야. 당연히 민지 편이죠. 꺼져. 야! 너 해고야, 그리고. 아니. 꺼져, 졸로 꺼져. 2대1 당하기 싫다. 야! 민지야! 야,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넌, 아직, 넌그 뭐냐, 방송을 안 해봤지. 방송이 그 뭐라고 해, 연출자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연출하는 사람은 완전 달라. 아니, 그래서 이번 유튜브 때 연출 많이 하셨어요? 했지. 야! 내가 저기 그 뭐냐, 아이디어 된거다 대박 터졌지. 아이디어 뭐 하나 내셨잖아요. 어? 아이디어 하나 내셨잖아요. 그래! 그게 똥 아니야. 아니, 거짓말 치지 마세요. 신은이잖아요. 똥은 누가 했는데? 똥은 김정민이 저랑 말하다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줌 할까 하다가 그거 다똥 모르시잖아요. 나야! 뭔 소리야! 야, 똥 나야! 아니야, 똥 내가 똥 했구만. 나야! 일로 와, 미친새끼네, 이거! 와, 이거 편집해봤는데 도라이네! 그냥 아니, 약속 형, 뭐예요? 그거 똥을. 제가 야, 똥 그냥 나야! 아니, 형, 똥을 싸는 사람이고, 이거 만든 거는 저랑 민지한테 아니, 와, 이거, 야, 똥 아이디어 내가 됐어! 아, 와, 알았어. 나 그러면 소름 돋네! 아, 그러면 똥 하세요. 똥 똥, 대신 뭐, 똥 하세요. 하세요? 너 미쳤냐, 너 지금? 똥 하세요? 너 지금 사장한테 똥 하세요라고 했냐, 너 지금? 어? 아니, 똥 하세요? 아니, 그니까 봐봐요. 12개, 13개 올렸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두 개시죠. 아니!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화이팅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영상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빈터브님 억지로 제가 걸로 막 재촉해서 보내요. 그래서 아 봉준님 뭐 하셔? 지금 빨리 찍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러면 아이형또 FM하고 있어. 아이형또 자고 있어. 맨날 이러면 어떡해요. 야, 민지야. 너 FM 해봤냐? 아니 FM 해볼 때 지금 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그러면 어떻게 아니, 찍어 민지야. 주실까요? 아, 말할게. 내가 그똥 하자고 했을 때똥 해가지고 새벽에 찍었지. 그 대박 터졌지. 그런 건이 창작의 고통, 창작의 고뇌는 바로 뜬금없이 나와. 내가 아니 바로, 그러니까 봐봐요. 저 영상을 근데 지금 12개, 13개 중에서 2개 그럼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똥까지 해서. 근데 아이디어를 봉준님이 내시는 게잘 됐죠, 그러면. 그러면 더 앞으로 더 많이 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더 좋으니까, 더 잘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 내면은 내가 뭐든지 다할수 있어? 그럼 그 편집 해줄 거야? 어? 아니, 지금 또 봐봐요. 뭐예요? 진짜로. 아니, 그니까, 또 이상한 것도 이렇게 하시려고. 이상한 거 아닌데? 아, 나 진짜, 나 정말, 100만 뷰 나오는 거, 나 아이디어 있어. 너 그러면 해줄 거야? 하세요. 아 그러니까 알겠어. 아니라고. 야! 너 나와. 그러면 유튜브에. 아니 이거 유튜브 주인이 누구예요? 너. 봉준님이 주인이면 봉준님이 주로 해서 웃겨야지 제일 그거예요. 아니, 넌 근데. 다른 사람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말해도 어차피 안 되니까 누가 그냥 대놓고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안할 거면 나 힘들어서 안 한다, 나. 유튜브 안 해, 나.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일주일에 몇개 하시겠다. 하시던가. 너 일로 와. 너가 문제야, 미친 새끼. 너가 문제. 야, 얘가 문제지? 어? 진짜. 어? 얘가 문제지? 얘가 문제 아니야. 어? 아니, 야, 누가 문제지? 아니, 아, 니, 왜. 아, 야, 말해. 그러니까 지금 찍어준다 하고 안 찍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예 맨 처음에 형이 1월 달에 유튜브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유튜브 직원으로 저 뽑았을 때도 그렇고 그때부터 민지랑 저랑 뭐 공모 형님이나 하이라이트 형님 다 말해가지고 뭐 찍으면 좋을까 리스트 다 보냈어요. 하나라도 그 리스트 보낸 건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있지? 뭐요? 안 돼, 그 리스트들은 내 감성에 안 맞아.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봉준이의 감성을 맞는 거를 해가지고 찍어달라고요.
그러면 형이 형 감성에 맞는 거를 제시를 하면 되던가. 형이랑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전화를 안 받아. 카톡을 보내잖아. 하나 보내면은 한 시간 뒤에 답장 와. 그러니까 이 형이랑 대화를 한 10마디 정도 하려면은 12시간이 걸려. 아니라고 아니라고. 짜증. 그 정지 기간 때도 몇 시까지 오래요. 와서 기다려. 한 오전 10시에 왔더니 자고 있어요. 깨워. 안 일어나. 야, 아 자고 있어요. 안 일어나. 그건 오바다. 내가 안 자. 개소리야. 내가 자고 있었다고. 나 FM하고 있었는데. 내가 자고 있었다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자고 이 말 지어내네. 아니 자고 있던 적도 있잖아요. 나 안 자고 있어요. 나 항상 밤샜는데. 아 진짜. 아 항상 밤. 증인 출석 요구해? 증인 저기 있잖아요. 증인 데리고 와. 저 새끼 데리고 와. 아니 증인 데리고 와. 아니 내가 왔을 때 잤던 적도 있었어요. 아니 당연히 뭐 한 번 뭐 그쯤은 있었겠지. 예. 네. 근데 다 FM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하자고 어? 해가지고 제가 아니, 와서 이게 중요한 거냐고. 앱펌하는 거 4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맞는 거야. 아 4시간 동안 기다려. 야 4시간, 증인 4시간 아니라고? 야 증인 데리고 와. 야 정윤정 일로 와. 아니, 와 이게 무슨 의미야. 4시간 기다려. 새끼 말. 왜 야 일로 와 앉아봐. 아 그래. 와 나 어이가. 뭐라고? 민지야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뭐가 중요하냐고요. 야 민지야 넌 가만히 있어. 우린 중요해. 아 나도 이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해. 야 야 내가 얘 그 뭐야 FM 영상 찍으라고 했을 때 4시간 동안 기다렸냐? 근데 그거 뭐 난 모르지. 아 너가 중요이잖아. 아 진짜.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예요. 내가 잘 시간에 이 형은 FM에. 난 그래서 모르지. 난 아 그 봐봐. 난 얘 시간에 맞춘 거야. 뒤돌아봐. 얘 방송할 때 내가 자야 돼. 응. 그래야지 얘랑 놀 수 있어. 맞죠. 그래서 그렇게 봐. 너 그것까지 내 마음을 아냐? 그러면 정지 기간 동안 계속 놀기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라 얘 반면해야지. 아 근데 이거는 나 파는 거고 나 근데 알아요 여러분. 어 말해. 나 형이랑 24시간 같이 있었잖아. 물타기 하지 마라. 말해. 솔직히 3일 그... 동안 영상 안 찍고 3일에 아 하루에 다 찍잖아. 개소리 하지 마. 아 근데 이 형 그거 여러분들. 개소리 하지 마. 침대 10시간 누워 있어요. 아프리카 10시간. 침대랑 누워 있어요 그냥. 아 진짜예요. 야. 침대 10시간 누워 있고 8시간 FM 하고 6시간 자고.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촬영 준비 민지랑 얘기 다 해놓고 콘티 짜놓고 각본 짜놓고 재료 다 준비해놓고 장소 섭외해놓고 그러고 준비 다 돼 있어야 가는 게 맞는 건데 거기서 한두 시간 또 더 기다리죠. 야 이거는. 근데 사장이 아니야? 보통 직원 해봐. 게으르다고 혼내지 않냐? 직원이 게으르다고 하면 회사 망한 거 아니야? 와! 그래서 너희가 씨! 이 애들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내 컴퓨터에 FM이 삭제가 돼 있었어! 어?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컴퓨터를 들고 부셔나갔어! 어? 컴퓨터 어디 놔뒀어? 내 컴퓨터 그 FM 깔린 컴퓨터 그게 저 뒷방인 거 근데 왜 삭제돼 있어? 그거 나 때문에 아니지. 그거 형이 삭제했잖아. 나 아니야 내가 삭제 안 했어. 난 은퇴를 했어. 아 은퇴했어? 은퇴를 했어. 삭제를 안 했어? 와... 아 지금 또 그런 거 다 말해. 다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할 거면 형이 의견을 주던가 아니면 저희하고 뭐 주기적으로 상태를 잡아서 회의를 하던가. 아 근데 그건 있어. 출연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럼 연출자의 마음도 그게 아닌데? 아니 근데 윤종아 네가 내 변호 좀 해줘. 난 근데 옆에서 형을 보면서 이번에 느꼈어. 뭔데? 말해. 솔직히 그래, 진짜 딱 어. 아니 국장님 왜 출연자예요? 근데? 그건 뭔데? 와 형이 주인인데? 국장님 출연자예요? 그러면 뭐 그냥 출연비가 아니 그게 아니라 출연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다 통틀어. 출연자는 윤종님이죠. 그럼 난 뭔데? 국장님이 주인이에요. 그래 나 주인장이라 할게. 주인장의 마음 주인장의 마음 그거 아니야? 아니 말해 윤종아. 어? 말해. 아니 나는 이번에 느꼈어요. 뭔데? 형이 막 대상도 받고 솔직히 역시 아프리카에서 잘 나가잖아. 근데 진짜 그냥 운 좋아서 떴어요. 아니 내가 못생겨서 떴어 그냥. 아니 일을 개같이 해.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네가 준 건 뭐냐 무슨 핑계그 그렇게 많아 직원들이 하자면 그냥 해. 짜면은 그때서야 딱 하더만 맞죠? 아니 일을 개같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안해 그냥 개같이도 안해 그냥 그니까 아니 이 새끼들 도와라. 아 진짜야. 아니 솔직히 진짜 툭간거 얘기 안 하잖아요. 뭘 하네 다 했잖아. 뭘 했어요? 똥 쌌잖아. 와! 야! 야 너 민지야 너 똥 싸볼래? 너 그거 얼마 창피한 줄 아냐? 어? 너 내가 20분 동안 그거 누워있었는데 어?
너 해볼래 너가 진짜로? 넌 출연자의 마음을 몰라 너는. 똥 싸는 거 그거 만드는 동안 형 20분 동안 누워 있었죠. 어. 민지 24시간 동안 편집했죠. 저 집에 와서 6시간 기다리고 2시간 동안 그거 카메라 다 설치하고 똥 만드는 거 준비하고. 민지 24시간 저 8시간 형 20분. 그때 우리 나가서 고기 먹고 오지 않았나? 그거 아 근데 그 얘기들 다 열받아 죽겠어. 뭐? 맨날 오면 봉준님 고기 밥 먹고 온대. 뭐 하고 오신대. 야 밥은 먹어야지 민지. 그럼 밥 안 먹냐 그러면? 아 맨날 밥만 먹잖아요. 아니 민지야 아 미친 존나 열받네. 너 100kg 대봤어? 야 너랑 나랑 들어가는 배가 풀린데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아, 넌 하루에 한 끼 먹어도 풍족한지 몰라도 나는 한 하루에 7끼씩은 먹어야 풍족해. 아니, 그러면... 네가 마음을 알아 네가? 어? 와 진짜 형이 한 거라고는 먹고 싼 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 먹고 싸서 씨발 140만뷰 찍었잖아. 먹고 싸서 140만뷰 찍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형 때문에 잘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더 달라니까요 저희하고 회의를 하던가. 아니 기본적으로 찍는 사람도 형이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도 형이고 유튜브 주인도 형인데 형이 관심을 안 가지고 형이랑 대화하려면 10마디 하는데 12시간 걸리는 게 말이 돼요? 야 윤정아 내가 왜 야 윤정아 너랑 나랑 카톡하면 내가 카톡 바로 하지. 그거를 노시는 거니까 바로 하시겠죠. 뭐? 노는 거니까 바로 하시겠죠. 내가 윤정아 일에 대한 얘기하면 바로 안 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봉준이 너는 지 돈 벌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지가 귀찮아 하냐. 솔직히 아시죠? 한 3, 4달 지속된 거. 1월 달부터 제가 월요일에 카톡을 보내요. 그럼 수요일에 찍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또 카톡을 보내요. 아 혹시 안 되셨나요? 점점점 보내면 아 금요일에 찍어줄게. 아니 그럼 말을 하지를 마시던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하루에 월수금 일 이렇게 해서 한 3, 4번씩을 맨날 3, 4달 동안 보냈는데 결국에 하나도 안 찍어줬어. 전자녀 닥치라고 개그 팀년아. 눈치 없어서 미안한데 전자녀 하면 안 되는 너무, 부분이냐. 아, 4번째다. 나 혼자서 지금 너무 재촉하는 것 같고 막 나만 맛보게 되는 것 같고. 아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하실 거면 그냥 안 한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아 근데 쟤 진짜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민지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맨날 달라 그러고. 아 근데 윤종아 너도 BJ의 마음을 알잖아. 뭘 알아? 어? 아 너. 넌 게임하면서 모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알잖아. 아니 그러면 왜 말을 하는 거야 한다고 유튜브. 나도 저거예요. 그럼 말을 하지 마세요. 말 안 하면 돼 그러면? 어 그럼 유튜브 안 하실 거 이 네 그러면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봐봐 저 이렇게 삐져. 아니 미친 게 아니야. 저렇게 안 한다 아, 못 보여준다 하면 저렇게 삐져. 치 이게 치 점점 아니 미친 게 아니라 치 이런다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어? 어? 왜 공감 능력이 없어요 진짜? 아 공감 능력 제로야 진짜. 아니 뭘 말하는지 모르나 봐. 아 알지 알아? 알지 그게 더 족같아 아는데 그러면. 아니 아니 윤종아 아 모르는 게 낫지 뭐. 아니 근데 너 내 변호인으로 나온 거. 아 변호인이야 내가? 아, 내 변호인으로 내 아, 지금 2대1로 지금 다구리 맞고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넌 2대1로 다구리 맞고 있는데 너 지금 갑자기 왜 변호인으로 나온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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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니 딱 하나 말할게. 오늘 내가 그 뭐냐 저녁에 쉰다고 했어 맞지? 네. 저녁에 쉰다고 했는데 저녁에 쉴 때 네가 그 말한 거 찍는다고 했지. 근데 내가 어 그거 찍을게라고 했지. 네. 찍을 거 같아 안 찍을 거 같아? 안 찍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그거 보내준 거 카톡 봐봐요. 내가 어제 보냈어. 그걸. 아니야. 어제 보냈는 내가 그 내가 어제 12시 넘어 그러고 보냈어요. 형 방송 끝나고 나서. 아 알겠어. 그러면 진짜 아 딱 내가 사장으로서 딱 말할게. 회사가 잘 되려면 이런 직원들 얘기 다 잘 들어야 돼. 딱 세 가지만 말해. 고쳐라는 거. 근데 어차피 안 들으셔. 어 근데 그건 맞아. 잘하시네. 그래서 말해봤자요 어차피. 어차피 안 들어. 그럼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시청자분이시죠. 그럼 내가 시청자 앞에서 세 가지 약속하게 하면 됐잖아. 그래서 네가 전화한 거 아니야? 제가 전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전화했냐? 아 네가 그래서 불만을 터는 거 아니야? 어? 네. 어 그래 알겠어. 아 시청자 앞에서 딱 이렇게 약속할게. 어 세 가지만 딱 말해. 그러면 진짜 딱 그거 맞게 진짜로. 아 그럼 유튜브 영상 찍으실 거예요? 안 찍으실? 일주일에 몇 개 찍으실 거예요? 윤정아 네가 말해. 너? 내 생각 말해.
응, 안 찍어. 안 찍잖아. 아, 왜 그러냐. 아, 민지 그럼 또 삐진다고. 아니, 삐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말씀하시면 된다니까. 아,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쉴 때. 아, 뭐. 어떡해. 복귀하면 유튜브 안 찍는다고. 시청자가 100번 이야기 희는 것도 안 듣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마요. 야, 민지야, 이간질이야. 얘 이간질이야. 야, 이간질이라고. 야, 이간질이야. 민지야. 야, 이간질에서 뭐해. 민지야, 이간질이야. 이간질이야, 진짜로. 슈! 너 뭐 내가 내 갠 줄 아냐, 내가? 어? 슈! 아, 민지야. 아, 민지야, 근데 나도, 아, 알겠어. 딱 말할게. 한 개에서 두 개. 진짜. 한 개에서 두 개? 어. 최소 한 개는 해주신다고. 어. 그게 몇 호일 전까지, 매주 몇 호일 전까지 보내주실 건데요? 쌓이는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유튜브는 주기적으로 올라가야 사람들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떠나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재촉하고 재촉해도 결국에는 날짜가 안 정해져 있으면 안 하셔. 그래놓고 나중에 또 막 휴방할 때는 유튜브 핑계 되겠지. 오늘 촬영이라 쉽니다 이러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날에 딱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냥 몇 호일 전에만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마감일을 정해라는 거야? 네 맞아요. 진짜 정해도 안 보낼 것 같은데. 아, 안 할 거잖아. 근데 이거 만약에 안 보내면 저 방송국에 계속 글 쓸게요. 오늘 수요일인데 안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 너 왜 그러냐, 민지야! 그걸 아시네. 아, 내가 뭐 웹툰 작가냐, 마감일을 정해라 달래! 어? 아니, 그러니까 안 하실 거면 안 하신다 하시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너 뭐. 제일 좋은 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공지 댓글에 적으세요. 아, 댓글도 쓰고 방송국에 글도 쓸게요. 아, 만약에 약속했는데 안 하면. 아, 어이가 없네. 아, 알겠어. 마감일. 마감일 목요일로 할게.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밤 12시 전까지죠. 목요일에서 아,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준다고 해서 목요일 아닌 거죠. 아니 내가 뭐 기안84냐? 야, 아니 뭐냐 그게? 아니 근데 이건 빨리 말씀해주세요. 목요일 12시 전까지죠. 목요일 12시죠. 별풍은 안 돼도 악플은 우리만 믿어. 이제 첫 번째 됐고 두 번째 말해요? 아니 야, 너 써놨냐 너? 아니 이런 시간이 있을 줄 알고 너 이미 미리 써놓은 거냐? 아니요. 어? 아 말해. 유튜브 찍는 거 아이디어를 빙투비님이랑 저랑만 다 정해야 되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자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형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오가. 이거는 내가 말을 해줄게. 이건 내가 말을 해줄게. 진짜로 농담 안 하고 그런 회의를 해봤자 1시간 2시간 머리만 아파. 진짜 그런 아이디어들은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떠오르는 걸 주기적인 회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떠오르는 거를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말을 해줬잖아 내가. 야 신음 생각났을 때 이거 신음 존나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아니 12개 13개 찍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봉준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게 많이 낸 걸까요? 그리고 그것도 형이 생각나서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물어보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아니야 윤종이랑 강한 대교를 지나가면서 윤종이랑 강한 대교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윤종이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 근데 이 새끼가 문제야. 내가 뭐 괜찮지 않냐 뭐 괜찮지 하면 심노잼 이랬어. 내가 언제? 시랄 너 했잖아. 뭐 추천했는데. 아 내가 야 윤종아 저기 그 뭐냐 아 내가 술 내가 유형우랑 술 마실 때 세 명이서 술 마실 때 아 윤종아 아 술 마시고 나서 내가 저기 그 뭐냐 몰래 카메라로 오줌 싸면 어떠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우 심노잼 아우 그딴 걸 왜 찍어요? 했어 안 했어? 어? 했어 안 했어? 했어. 봐봐. 아 오줌은 빡세지. 그래서 내가 똥으로 바꿨잖아. 그래 그래서 안 가잖아. 아니 근데 나 웃겨잖아. 회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봉준님이 아이디어를 그냥 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해진 거를 다 정비해준 다음에 하는 게 별로 어차피 마음에 안 드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봉준님의 감성으로 그냥 이거는 근데 형 뭐지 아프리카 킬 때도 형 콘텐츠 생각 안 하고 키잖아요. 나? 아니야. 어? 아니야. 아 맞아? 응. 이것도 생각하고 킨 거야? 아니 그래 근데 유튜브 생각할까 형이? 아니 근데 아닌데 이게 진짜 이게 그게 있어
생각을 이게 하자 하자 하자고 하면은 날 때도 있는데 진짜 무의식 속에서 딱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난 딱 즉흥으로 딱 컨텐츠 하잖아. 어. 그런 게 있다니까 진짜로. 내가 그런 걸 딱 아 민지야 내가 뭐라 했어. 민지야 내가 갑자기 있다가 어? 야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어떠냐 하면 얘기 많이 했지. 근데 너희들 다 뭐라 했어? 노잼. 노잼. 다 노잼이라 했잖아. 얘기를 그 생각을 기다리다 보면 거? 아 민지한테 전화했어. 민지한테. 민지한테 야 이거 어떠냐 이러면 그 노잼인데요? 아니면 그거 위험한데요? 했어 안 했어? 그게 아니라 봉준님이 내신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밖에 서명 가가지고 봉준이 아세요? 이거였잖아요. 아야, 아니 그, 야 그거 자식아, 야 이거 이 새끼야. 뭘 나야? 야, 진짜나. 나야. 야 그거 다 나빠라 미친. 야, 아니 민지야, 뭐. 그거 아니야. 민지야. 놀러 가는 김에 하나 떼우려고 내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솔직하게 말해. 말해. 아니 뭐 솔직하게 말해. 아니 그게 뭐냐면 민지야. 이렇게 멋지게까 고민하다가 서면 갔을 때 이제 얘가 추천을 해준 거야. 내가 추천한 게 아니라 형이 나한테 말했어. 이거 어. 할까 그래서. 그래 니는 뭐라 했어? 형 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물어본 거야. 그래서 니가 신노잼이라 해서 안 했잖아.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 나. 어. 근데 그게 제가 딱 그 얘기를 듣잖아요. 어. 이 아이디어 어땠을 때 아 이게 봉준님이 진짜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위해서 생각을 한 아이디어일까라고 느껴질까요? 어디 아, 얘기했다. 오늘 술 마시러 가시는 김에 하나 떼우려고 하셨네. 이렇게 야! 아 민지야 어이가 없네. 내가 뭐 맨날 술 마시러 다니냐. 나 야 나 야 나 평상시에 술도 안 마셔.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도 저렇게 생각이 들었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들걸요 생각이? 아니 난 평상시에 술도 안 마시는데 와, 나 어이가, 아, 알겠어, 알겠어. 이제는 저기, 그 뭐냐, 생각한 거를 좀 바로바로 즉시 얘기를 할게. 아, 근데, 아, 근데 나도 100에 100을 말했을 때 100에 100이 다 성공하진 않아. 맞잖아. 그, 저희가 한 것도 100에 100이 성공하진 않는데, 저희가 막 20개 정도 아이디어를, 진짜 그거 맨날 밤새가지고 그거 다 둘이서 짠 거거든요? 근데 봉준님 그냥 읽어 뭐 1초, 2초 만에, 아, 싫어.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또 딴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봉준님 감성으로 봉준님이 생각하시는 걸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도. 알겠어. 내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좀 약간 얘기들을 좀 많이 할게. 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파파게가 아니라 들어봐. 아 이거 들어봐. 내가 낸 것 중에서 나 이거 1초 만에 딱 아 이건 그거 별로인 것 같은데라고 했던 거. 아 내가 생각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생각했던 거 하나 말해줄게. 나는 그거였어. 자 얘한테도 말했었는데 그 여러분들 저기 그 뭐냐 그 곤지암 찍었던 그 실제 장소가 영도에 있어요. 그거 밤에 촬영 가능하단 말이에요. 허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100만원 준다 하고 저기서 흉가 3층에서 끝까지 가는데 100만원 준다 하고 저기서 끝까지 가봐라고 했으면 어? 누구한테 말하셨어요? 윤종이한테. 저희한테는 말하셨어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긴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 시발새끼야. 저희는 그거 말하셨으면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계획을 짤 때 슬픈 게 최대한 봉준님이 시간 덜 걸리실 것 같은 것만 또 위주로 짜요. 아, 여기까지는 안 해주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정 어떻게 생각하냐? 윤정 아 네가 진짜 아 내 변호 좀 해줘라 진짜. 아 이게 아닌데. 아 내 형은 침대에서 폰을 너무 많이 해. 아 진짜로 그 시간만 줄여도 많이 찍을 수 있어. 근데 넌 그거 알잖아. 뭐? 찍을 때 최상의 컨디션이 있는 거. 어? 아 진짜 있어. 최상의 컨디션. 무슨 컨디션? 최상의... 아 그리고 야! 그것도 했어. 얘가 말하는데 김준이 진짜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것 같은데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하루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그래. 이런 게 재밌냐 이런 게? 24시간.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재밌어? 이런 게 재밌냐 이게?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직원이냐? 민준이 말을 물어본 거는 내가 직원이냐? 나는 부시야 여기도 뭐라도 좀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아까 이거요 봐봐요. 저는 이제 편집을 하고 저랑 빈토미님 보조로 저희가 진짜 봉준아 너 너무 게으르다. 너 스스로 클라스의 유튜브 구독자 26만이면 낫다고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장소 섭외해주시고 저희가 아이디어 좀 더 추가를 해주고 봉준아 차라리 유튜브용 게시판 하나 만들고 그거 채택되면 와꾸티 하나 걸고 찍을 때 야 그거 금단현 상호진다 이색이야 그거 꿀잼이야. 오케이 알겠어.
그것도 두 번째 제안도 받아들일게. 그러면 다 이거 이번 주부터 공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공주님 아이디어로? 아니 생각날 때마다 줘야지 이런 거는. 오케이. 내 아이디어로 줄게. 내 아이디어로 줄게. 근데 근데 궁금한 게 원래 말해. 오늘까지 찍어주시기로 한 게 전자녀는 물닥치는 니들 손이냐 이 새끼들아. 이 돈 벌어야 돼. 오늘은 찍고 다음 주는 또 따로인가? 목요일 전까지는 따로인가? 그건 따로지 근데. 저번 주 거니까.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러분들 그 껐어요. 근데 민지야. 알겠어. 네. 알겠어. 내 아이디어로 내가 이렇게 해서 준비물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오케이. 알겠어. 또 세 번째 뭔데? 근데 이거 두 개 그러면 확정이죠. 왜냐면 오늘도 봐요. 찍을 거 아이디어 주면 찍을게. 이런 거. 아니 이제 이게 아니라 공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거죠. 유튜브 영상이 밀려가지고 우리가 맨날 언제 찍을 거야 언제 찍을 거야 하면은 형은 그냥 못 찍을 거 정해진 거 없잖아 하고 그냥 손 놓고 놀러 가 버리잖아요. 아 내가 뭘 놀러 간다는 거야? 아니야 이거 좀 말을 해줘. 아 진짜 내가 뭘 놀러 간다고? 그때 내가 와가지고 형 우리 저 영상 밀려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못 찍을 거야 아이디어 좀 줘봐요. 그러니까 야 일단 지금 아이디어 없잖아. 그 집에 가 있어봐요 갖고 집 갔다 오니까 영호랑 민종이를 해운대 놀러 가 있었죠 그때. 와 나 어이가 아니라고. 왜? 누가 알렸어? 아 또 말해. 세 개 말해. 아니 윤주야 이건 진짜 억울하다. 내가 존나 놀러 가는 줄 안다. 아니 그니까 찍을 때 아 이건 진짜 말해줘 진짜. 근데 밖으로 놀러 간 건 아니지. 나 안 놀러 가. 휴대폰 속으로 가지. 아프리카 부잖아요. 아 이거 좀 찍어줘 진짜. 아 세 번째 말해. 뭔데? 아니 전 이것만 확실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안 지켜질 것 같은 게 이걸 제가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그런 거지. 아니 근데 내 시점에서 나도 말해줄게. 말해봐. 아 진짜 내 시점에서. 근데 이거 다 핑계처럼 또 들을걸? 진짜로? 아니에요. 이거 진짜 다 시청자들도 또 다 핑계처럼 들을걸? 진짜? 근데 이거 BJ들만 공감할 수 있는 거야. BJ들 아니면 또 공감 못해. 나 BJ잖아. 진짜. 내가 말해볼게. 진짜로. 잘 봐.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봤어요, 여러분들. 예. 아니, 내가 딱 하면, 여러분들 봤다니까요. 내가 뭐냐면, 잘 봐. 시청자들 원하는 거는 하루에 하나씩 컨텐츠를 짜라고 하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컨텐츠 하루에 하나씩 짜기 존나 힘들어. 좀 봐. 그거는 인정하지, 진짜로. 너 말해. 뭐 말해. 말해. 스타면 되잖아.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스타잖아 형 맨날. 스타 또 하면 되지. 뭘 스타를 내가 와가지고 스타 한 적 있냐? 나 스타 뭐 했는데? 오늘도 했잖아. 그거는 선발에서 단수를 한 거잖아. 그럼 철권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게 없, 말을 할 게 없지. 알았어.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알았어. 아니 봐봐. 내가 하루에 하나씩 짜지. 하루에 하나씩 짠다고 하자. 뭐 짜진 않았지만 존나 힘들어. 뭐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방송 켜기 전에도 내가 맨날 말하는 게 뭐야? 방송 켜기 전에 오늘 뭐 하지? 맨날 오늘 뭐 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돼? 이런 생각 방송 뭐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튜브에 신경 그 이것도 오늘 그 유튜브 찍을 거 뭐 생각해야 되지? 이게 좀 빡세 진짜로. 근데 그러면 유튜브 안 한다고 했으면 됐잖아요. 왜 한다고 했어? 공주님이 1월달에 혼자서 갑자기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 이번 정지기간 때도 그 첫 영상 올리기 전에 몇 번씩 물어봤죠.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올릴 거냐고. 형이 무조건 해준다면서요 그때는. 하루에 하나씩 올려갔잖아.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찍은 거 아니냐고요. 하루에 하나씩 찍었지. 하루에 하나씩 올라간 게 아니라 아니 5시, 6시 영상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게 최소 전날에는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쪽 저렇게도 해보고 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민지야. 근데 아침에 영상을 줘버리면 저는 언제 주나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아침에 또 하고.
아, 형이 준다고 해놓고서 촬영을 안 하고 계속 몇 시간씩 밀릴 동안 민지 기다리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돼서 영상을 줬어. 그럼 영상 그냥 준 거 그대로 올려요 저희가?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편집이 쉬워?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려. 그러면 이제 또 반응 보고 딱 다음날 뭐 할 거 생각하고 15일 동안 진짜. 민지야, 기다리는 건 그 하루 그 똥 하루 기다렸잖아. 와, 아 내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민지님 혼자서 알아서 정해진 시간에 해가지고 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빙토비님 재촉해가지고 빙토비님한테도 죄송해요 제가. 아 이거 맨날 몇 시까지 가라, 몇 시까지 가가지고 또 말해라. 와. 스스로 찍어준 적 한 번도 없으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고, 그러니까 힘 보라 때문에 힘드신 것도 알고 뭐 하는데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 낼 시간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 진짜 키우시고 싶으신 거면, 아니면 말을 안 하셨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민지야, 그러니까 저도 속상하단 말이에요. 유튜브가 잘 안 되고 막. 군주님이 또 다른 사람에 비해 구독자 안 된다고 하면 또 자존심도 상하시고 그런 표정 보면 저 속상한데. 아니 내가 뭐 자존심 상한 게 뭐 있어. 내가 그런 적은 없는데. 아니 그니까 좀 그러잖아요. 아이 괜찮아. 뭐 그런 거 내가 못한 건데 뭐. 아니 그니까 좀 잘하고 싶은데? 그니까 너무 희망고문이라는 거죠. 말하자요.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뭘? 안 한다고. 이번 기회에 그냥 말하자. 아 제대로 좀 해 이제 좀. 진짜 제대로 제발. 일주일에 한 하나는 쉽잖아. 아 일주일에 하루 쉴 거 아니야. 그때 딱 생각해서 하면 되잖아. 그날은 방송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하루 딱 쉬면은 그날 생각하면 돼. 넌 내 옆에 있으면서 내 삶이 아 내 방송할 때 어떨 거야? 맨날 바빠 보이지. 시청자들한테 물어봐. 형이 바빠 보이는지 내가 바빠 보이는지. 아니 그게 아니야. 넌 내 옆에 있어서 알잖아. 내가 존나 바쁜 거 알지.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방송 하는 동안 힘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서 그래서 쉬면은 쉬고 나서 좀 일어나서 다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침대에 붙는 순간 12시간이잖아요. 아 그건 정지기간이잖아. 아니 지금 뭐 달라요 지금. 아니 정지기간 때 그랬잖아. 야 정지기간 때는 침대에 아 저 진짜 12시간 있어요 여러분들. 야 정지기간 때는 진짜 할 게 너무 없으니까 침대에 붙어 있는 거지. 아 그럼 그날 그 정지기간 때 왜 안 찍어줬어? 할 게 없었는데. 뭘? 정지기간 때. 아 그건 내가 그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네 FM하느라 아프셔가지고. 그래. 아 근데 그건 내가 말했잖아 FM 너무 빠졌었다고. 아, 그래. 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당연히. 어 침대를 없애라고? 아까 그거 하라니까 유튜브 찍어. 뭐 침대랑 폰 없이 24시간 살기. 이어 못 살아 여러분들. 아 진짜 못 살아 이어. 그러면 죽어야 돼 이어. 아무것도 못할 거 막 안전부전해가지고 막개소리하지마 <개소리야. 웃음> 미친놈아.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 개소리하지마. 안전부전해가지고. 아 최근에 그럼 어서 오세요. 아니 또 마지막 안주부주 개새끼야. 내가 뭐 저 내가 뭐 침대 없으면 뭔 안주부주. 아 맞잖아. 어아또 세 번째 뭔데? 저 1, 2번 다 지켜주는 게 그거라니까요. 세 번째라니까요. 1, 2번을 지켜주는 게 세 번째 부탁이네. 제발 좀. 알겠어. 자. 아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해서 뭔가 요즘 따라 뭔가 좀 더 게을러졌어. 맞지? 나도 느껴. 어 그런 거 같아 진짜. 요즘 따라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 따라 나도 요즘 따라 너무 게을러진 걸 느꼈는데 아 니들이 말을 해줘서 좀 고칠 계기가 될 것 같아 진짜. 아 이게 살이 너무 찌고 막 이래가지고 더 게을러진 것 같아 진짜로. 저는 방송용. 방송도 똑같아. 절대 안 바뀌어 이 사람은.
민심 살피는 척. 그러니까 난 알아. 아 너 지랄. 아니 너 난 안 속아는데요. 지랄. 아 너 뭔데 미친놈아. 아 난 알아. 난 안 안 난 형 옆에서 계속 봤잖아요. 안 바뀌어 이제. 개소리야 미친놈아. 바뀔 수가 없어. 뭘 바뀔 수가 없어. 아 그럼 해봐 한번. 뭘 찍어 진짜로 이제부터.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나는 원래 이렇게 방송했었는데 뭐. 너 어? 방송 잘하고 있잖아. 그래 해봐. 뭘? 내가 게을렀으면 방송이 망했겠지. 어? 나 안 게을른데? 뭘 안 게을러? 그런 부분은 아 유튜브 쪽에는 게을른데 방송 쪽으로는 안 게을른데? 아니 유튜브를 해달라고 하잖아. 직원분이. 알겠어. 일단 내일부터 바로 그거 들어가자. 민지야. 오늘 저 오늘 밤이잖아요. 오늘 밤에 찍어줄게 그랬잖아. 응 안 해. 진짜 아니야. 할 거야? 할 거야 오늘 밤에? 아 당연하지. 어,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오늘 아까 전에 정 그 뭐냐 공지 썼는데 그러니까 내 입장도 한번 들어봐. 진짜 한번 들어봐.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내 한 입장도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쓰레기다 네가 쓰레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입장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냐면은 잘 봐. 내가 오늘 저기 뭐냐 점심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그 했지. 해가지고 아 저녁 때 이제 아 이거 말하면 또 봄이 욕먹을까봐 일부러 말 안 했는데 공지에다가. 저 원래 오늘 봄이가 가기로 했는데 이제 봄이가 내일 가기로 돼가지고 봄이가 이제 서울 가면 이제 4, 5일 동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 생신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봄이랑 같이 찍는 거잖아. 그 찍으면서 이제 좀 약간 저기 뭐 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딱 공지를 썼어. 근데 나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했지. 그러면은 공지를 쓰면 아 이 새끼 개창렬이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난 다시 방송해. 그럼 또 시간 없어. 또 유튜브 찍을. 이거 내 이게 내 입장이야. 어? 유튜브를 찍을 시간이 없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되면은 아 봄이 파리가 아니라 말을 안 했잖아 일부러. 그래서 유튜브 한 시간도 안 걸리잖아 찍는데 지금. 그래갖고 오늘 제가 항상 말하는 저희 유튜브 준비하는 거는 형 생각해서 항상 진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걸로 항상 준비한다니까요. 이것도 밀리고 밀려갖고 어떻게든 저희도 오늘 받아내려고 생각하고 생각해낸 게 형이랑 봄이랑 그냥 같이 있으니까 가볍게 찍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혼자 좀 찍어달라고 부탁한 건데 데이트는 이거는 형이 뭐 더 해야겠다 이렇게 더 생각한 거고 저희가 해달라고 한 건 딱 하나였고 형이 해준다고 한 것도 딱 하나였잖아요. 그것도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거고. 인정. 네가 내 대변해줘. 응 안 해? 안 할 거잖아. 뭘 안 해? 난 못 속여 이 자식아. 나한테 안 통해. 아 나. 뭘 할 거잖아 이씨. 난 안 속지. 아 근데 이 생각도 있어. 뭐? 아 근데 이 생각을 또 말하면 또 뭐 쓰레기라고 할까 말. 말해봐. 아니야 말 안 할게. 이 생각을 또 말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있어. 뭐? 이게 진짜 좀 약간 직원이랑 이게 좀 약간 이게 마인드가 좀 틀리긴 해. 무슨 마인드인데? 나는 민지야 알지? 뭐요? NPL 때 내 열정 봤지? 네. 아 미안하다 그 얘기 갑자기 왜 나오지? 아, 알겠어 열심히 할게. 알겠어 미안해. 아 열심히 할게가 아니라 할게. 전형적인 꼰대 사장 마인드잖아. 꼰대 씨발 새끼야 뭔 꼰대야 내가. 내 형 개꼰대야. 아, 내가 왜 꼰대야? 개꼰대지. 내가 왜 꼰대야? 꼰대야. 내가 왜 꼰대인데? 원래 꼰대는 자기 꼰대인지 몰라. 대성이야. 아, 진짜야. 내가 왜? 야 민지야 내가 꼰대야? 아 모르겠고 그냥 좀. 아이 진짜. 아니 야 아, 민지야 이건 짓고도 야 내가 너한테 뭐 저기 그 뭐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 있어? 너 나랑 몇 년 동안 했지? 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뭘? 대화라도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민지야 들어봐. 네? 나는 진짜 농담 안 하고 너를 거의 가족처럼 생각해 알지? 아니 근 아 말 뭐 말해. 아니 가족이든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뭐 지금 8개월 동안 지금. 야 민지야 너랑 어떤 말까지 했는지 기억하시죠? 뭐? 내가 오늘 월요일이면 내가 목요일까지 안 찍어주면 방송 그만둔다 인정 이랬는데 그것도 안 찍어줘. 야! 그래서 씨발 그만뒀잖아! 그게 씨가 돼가지고 이건 생애 달 전 얘기예요. 그래 이 미리 그 예약을 했다고. 어? 야
아니 들어봐. 넌 날 내가 너 아니 여러분들 근데 가족 같다고 하는 게 왜 꼰대야? 이게 꼰대야? 야 꼰대 같은 게 꼰대라고 삐 해줘 알겠지? 내가 이 민지한테 말할 때 알았어, 알겠지? 아니 민지야 들어봐. 네. 민지야 이거는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좀 진짜 웃지 마. 진짜 아니 벌써 진지하게 막 벌써 꼰대가 아 이건 오빠지. 어? 오, 아 네가 딱 해도 네가 그거니까. 어. 아 민지야 근데 내가 난 진짜 너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 근데 삑! 꼰대입니다. 아 웬 줄 알아? 아 나 말해줄게. 아 나 말해줄게. 민지님은 형이랑 가족되고 싶지 않아. 아니 야 영상이나 찍어 이 새끼야. 아 어? 알겠어. 어. 아니 민지야 봐봐. 근데 나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민지야? 뭐예요? 아니 너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달라고 하는데 난 그런 게 너한테 부담될까봐 얘기를 아예 안 해.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한 번이라도 한 적 이제 너 나랑 2년 동안 일하면서? 아니 근데 그러면 마음에 담아두게 되잖아요. 내가? 난 너한테 마음에 담아둔 적 단 1도 없어. 진짜로. 난 너가 나를 얼마나 생각해주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단 1도 없어. 너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왜냐면 너가 알아서 잘 하니까. 아니 근데 같이 으쌰으쌰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약간 으쌰으쌰 이렇게 좀 하자. 난 미안하다. 꼰대야. 어? 아 진짜 장난치잖아. 아니 안 해줄 거면서 또 잘 구슬리고 있잖아. 결국 안 찍어줄 거잖아. 이 악덕 사장님 봐. 이거에 당해. 꼰대 같은 거. 맨날 구슬리시기만 하고. 꼰대 같은 거. 아니야. 아니 민지야. 그리고 내가 저기 그 뭐냐 너가 엄청 잘해주는 거 알고 있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너가 이 정도로 말하는 건데 진짜 시청자 앞에서 이렇게 얘가 원래 진짜 낯을 진짜 많이 가려. 근데 시청자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진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진짜 알고 있고 아 정말 이번에는 진짜 좀 해볼게 진짜 민지야. 그러니까 봉준님이 막 너무 컨텐츠가 이번 주에 많고 너무 바쁘고 이랬을 때는 막 전날에 공지나 방송으로 말해가지고 이번 주는 못 찍겠다고 말하면 시청자분들도 이해해줘요. 알겠어. 진짜로? 이거 진짜예요 근데? 뭐. 근데 이런 기대하는 제가 너무 싫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지금 몇 달째 이러는 제가. 아 이번에는 다르잖아. 왜냐면 내가 제일 제가 대신 말씀해드릴게요. 눈 구라야. 아이 새끼 좀 지야. 아 민지 운다고. 아이 민지 장난치지 마. 아, 형 속마, 형 속마음 말해준 거야 대신. 네가 날 뭘 알아? 어? 네가 날 다 아, 알아 형. 15일 동안 24시간 동안 같이 있었잖아. 나 형에 대해서 다 안다니까 이제. 내 지금 속마음 뭐야? 어? 내 지금 속마음 뭐야? 방종 어떻게 할까? 어떡하임 이걸 방정각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치열하지 마 좀. 아니야 아니 진짜 민지야 이건 진짜 알겠어. 너 저기 그 뭐냐 너 마음 알았고 이제 진짜로 그렇게 할게 진짜로. 진짜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진짜죠? 아이디어 내셔서 하시는 거. 알겠어. 나도 진짜 그렇게 할게. 알겠어요. 아 믿어주는 거야? 아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요. 또 분명히 아 나 너 몸이 너무 안 좋다 또 이런 식으로 카톡 보내실 것 같아서. 아니 민지야 그거는 나한테 말해. 내가 와갖고 두들겨 패서라도 데려갈 테니까. 야! 내가 언제 몸이 안 좋다 했어. 아니 막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갑자기 깨질 것 같다고. 아 얼마나 당했으면 진짜 민지. 야! 내가 언제 머리가 깨질 것 같다 했어. 아 이거 세 달 전인가 네 달 전에 했어요. 저 카톡이 아직 남아있어요. 야! 김초도님한테 캡처도 해서 보내줬어요. 야, 그건 내가 진짜 머리가 아팠나 보지. 나 그때 두통 진짜 심했을 때, 나 그때 진짜 심했었어, 맞지? 나 그때 진짜 아팠었어. 나 방송 끄면은 막 어지러워가지고 가만히 있지도 못했었어, 그때. 그때 아니야? 아니, 그니까, 근데 이게 막 한 달 내내 막. 그때 진짜 한 달 내내 아팠었어, 그때. 어? 새로운 변명이 또 생기니까 막. 뭔 새로운 변명? 내가 언제 새로운 변명이 생겼는데? 내가 언제 새로운 변명했어? 내가 그때 말고 새로운 변명한 게 없는데. 아니 막 급한 스케줄이 자꾸 생기자 신기했잖아요. 유튜브 얘기만 하면은 다른 게 막 생기잖아요 그때. 내가 얘기해줘. 내가 얘기해 자꾸. 내가 급한 스케줄 생기면 진짜 생기는 거잖아. 난 밖에도 안 나가니 그런데. 맞잖아. 어? 어? 아 진짜로. 아니 근데 그거야 봉준이 형. 아 네가 좀 말해줘. 뭐지 아프리카 운영자예요. 그치. 항상 그 시청자 수 체크해야 돼. 아, 씨발! 맞잖아, 씨발.
오늘은 뭐 누가 뭐 몇 명 봤네 뭐 몇 명 봤네 나한테 왜 보고 하는 거야 맨날 옆에서 야 윤종아 오늘 몇 명이야 누구 몇 명이야 그냥 실시간 그냥 그거야 모니터링 요원이야 이거 야, 진짜로 그 짓만 하고 있어요 침대에서 맨날 진짜로 아,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진짜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15일 동안 여러분들 쉬고 있는데 어 아 또 인방갤러 한다 아 야 이건 말해줘 진짜 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 아닌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수 체크해야지 아 이거 했을 때 잘 나오네 아 그러면 이것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진짜로 어 뭔 분석이야 맨날 영캠 보면서 아좀 지연해 지연해 맞다가 아니라고? 은주아 지연해 지마 아니라고? 은주아 좀 지연은 내지마 좀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서한님 봤어 안 봤어? 서한님 지랄해 너 나가 아니 왜 서한 내가 언제 서한님 왜? 맞잖아 서한 내가 이랬잖아 어 세팅 좋으시다 이랬잖아 분석을 할게 분석을 했어. 여기에는 왜 분석? 그게 아니라, 어, 이거 세팅 어떻게 했지? 뭔 세팅? 이렇게, 아니, 세팅 엄청 잘 돼 있네? 세팅 이거 불러야겠다. 형도 커튼치가 여기다? 아, 그럼 왜? 그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아, 내가 형도 실루엣으로 뭐 하게? 아니, 체크하는데. 아니, 어. 아니, 그런 거야. 민지 알겠지? 어. 아 민지야 근데 너도 알잖아 내가 항상 바쁜 거 왜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번에는 찍어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시청자분들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아 내가 뭐 시청자 무서워하냐 내가? 네 무서워하잖아요. 제일 무서워. 어. 알겠어. 아, 시청자분들한테 약속했으니까 너도 이게 그거니까 아,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할게 진짜로. 알겠어요. 진짜 믿지? 네 믿어요. 이제 알겠어. 네 화이팅. 네.